안녕하세요.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고전 미술에 대해서 가볍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근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인상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술관 갔을 때 제일 많이 봐왔던 미술 중 하나가 인상파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그 시작에 서 있는 작품은 에드와르드 만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당대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전시였던 살롱전이랑 공모전의 작품을 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아우 이 작품 너무 싫어 하고 떨어뜨리는 바람에 전시조차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작품이 왜 싫었을까요? 누드로 그려서 민망해서 싫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전 미술에서도 누드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누드는 신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졌고 보통 여성의 누드로 그려질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거나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만의 작품의 문제는 여신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여성의 누드로 그려져 있는데 부끄러워하는 기색 하나도 없이 화면 밖에 있는 우리를 너무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사위원들한테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색칠하는 방식들도 고전 예술가들은 좀더 다양한 색깔로 천천히 색을 쌓아올리며 그렸다면 만에는 막 어두운 샘 숲에 과감하게 막 칠해버리고 밝은 데는 더 밝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좀더 강하게 칠해볼래 이렇게 색을 칠하고 있다 보니 여러모로 넌 마음에 안 드니까 전시 안 해줄 거야 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만의 그림을 좋아하는 젊은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항의를 해서 당선된 사람들 전시하는 곳 바로 옆에다가 낙선전이라고 해서 떨어진 화가들의 전시를 열어주게 되고 많은 후배들이 자극받아서 새로운 예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극을 준 사람이 만의이다 보니까 만의가 인상파의 시작을 알려줬던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데 다만 인상파란 이름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이름이 비슷한 모네라는 화가 때문에 인상파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이 바로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미완성 같은데? 못 그린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도 이거 보고 이게 완성이야?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고 당대의 비평가 루이 르로이란 사람이 실제로 이 모네의 인상 해돋이란 작품을 보고 야 이건 진짜 인상밖에 없는 미완성 작품이다. 그리다 만것 같아. 넌 인상밖에 못 그리니? 라고 비꼴대 사용한 이 인상 임프레션이란 단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상파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죠. 마네, 모네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노하우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마네, 모네 이름 쓸때 영어로 써도 마네는 MANET고 모네는 MONET죠. 마네는 아가 들어가고 모네는 오가 들어가죠. 영어든 한글이든 이 철자 순서를 기억해서 철자 순서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이도 더 많은 선배고 먼저 시작해서 자극을 줬던 사람이다. 철자가 뒤에 있는 이 모네가 나이도 후배고 늦게 시작했지만 인상파란 이름을 갖게 해준 실질적인 리더다라고 좀 나눠서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네처럼 그리는 화가들은 이 이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중 모네하고 마음이 제일 잘 맞았던 동료가 오기스트 르누아르란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 위의 점심 식사란 작품인데 르누아르의 작품에는 사람이 정말 많이 그려져 있죠. 사람 중심이죠. 둘다 빛을 굉장히 잘 그렸지만 모네는 자연에 관심이 더 많았다면 르누아르는 사람에 더 관심이 많아서 르누아르의 별명은 행복의 화가라고 많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좀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 자 일단 이 가운데 얼굴 빼꼼 내밀고 있는 이 남자의 시선에서 한번 출발해 보면 앞에 있는 술 마시고 있는 여성을 바라보고 있죠. 당대의 유명 모델이었다는데요. 근데 이 여성은 이 남자 말고 앞에 갈색 정장 입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고 있죠. 당시 돈 많은 백작이었다는데요. 근데 이 백작 역시 술 마시는 여인을 안 바라보고 옆에 난간에 기대있는 어린 여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여성은 또저 앞에 오른쪽 앞쪽에 하얀 정장 입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기자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 잘생긴 기자는 멀리 있는 이 어린 여인 말고 가까이 있는 배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였던 여성 역시 이 정장 입은 남자 이야기 듣는 척 하면서 앞에 뭔가 스타일 좋아 보이는 남성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 남성은 또그 맞은편에 있는 강아지를 안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또그 남성 안 보고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죠. 시선이 끊임없이 어긋나 있죠. 이렇게 르누아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한 모습, 재미있는 모습을 그려서 요즘 우리가 마치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처럼 미소 짓고 재미있게 이런 시선이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렸던 게 르누아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르누아르는 행복을 그렸다면 좀더 진지한 우리 세상의 모습을 그린 화가가 에드가 드가란 예술가고요. 지금 보고 계신 스타라는 작품이 대표작으로 많이 소개되는데요. 발레리나가 발레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죠. 다만 발레리나의 얼굴이 약간 조명 때문인가요? 무서운 느낌으로 그려져 있죠. 드가는 당시대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어두움을 좀 많이 표현해서 이 그림도 어두운 색이 많죠. 특히나 자세히 보면은 저 뒤쪽 배경 커튼 쪽에 정장 입은 남자가 숨어서 빼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스타인 발레리나 바로 뒤에까지 가서 볼수 있는 사람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 갈수 있었다고 해요. 이 발레리나도 저돈 많은 사람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회 부조리라고 할까요? 어두운 면을 표현하는 게 드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색이 많았던 게 드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특히 이 사람 이름 발레리나나 오페라 문화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은 무예의 화가, 이 발레리나의 화가다라고도 불리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닮아있는 덩어리가 두 개가 있죠. 모네하고 르누아르는 좀 밝고 행복한 느낌을 많이 그렸고, 마네하고 드가는 좀 진지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그렸죠. 이두 덩어리의 중간에 딱서 있는 인상파 화가가 카유보트라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앞서 소개한 인상파 화가들 작품 돈 주고 사고 친하게 지내는 컬렉터, 수집가였는데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너도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전시도 하고 그림 그리자 라는 제안을 받고 화가로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의 대표작이 지금 보고 있는 파리의 거리, 비 오는 날이란 작품인데 앞서 봤던 화가들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일단 비 오는 날이다 보니까 빛 표현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된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모습을 막 진지하게 그렸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평상시에 스냅사진,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려져 있죠. 카유보트란 사람이 제가 중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인상파 예술가들처럼 과감하고 새로운 표현에 관심이 많았지만 막상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막 진지한 주제를 또 다룬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릴래 라는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파리 가보면 이 공간과 똑같은 모습들 다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객관적이라고 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또이 카유보트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자면 모네 르누아르 같은 예술가는 자연의 빛, 빛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하고 빛을 행복하게 볼수 있는가 라는 빠른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래서 언뜻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되게 과감하고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의 덩어리였고, 마네, 드가 같은 이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덩어리는 시대의 인상,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마네, 드가 같은 예술가, 그리고 그 가운데 카유보트 같은 친구들이 껴서 다 같이 인상파로 활동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다섯 명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름 다 외울 필요 없다고 했죠. 제가 굳이 인상파 작품을 몇개 보여드린 이유는 인상파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인기가 많은 미술 사조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전시가 인상파 전시고 미술관 갔을 때 아마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 작품이네까지 구분할 필요 없다고 했죠. 빛을 많이 표현한 거 보니 인상파 작품 중 하나구나. 요거는 인상파 전시에 왔는데 뭔가 사람을 진지하게 많이 그리는 거 보니까 좀 진지하게 그리는 인상파 화가들 중한 명인가 보네. 이런 느낌으로만 볼수 있어도 우리의 미술관 방문은 훨씬 즐거워질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오늘도 가볍게 내 마음엔 인상파가 좀 누구께 좋았다 정도만 마음에 담아놔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 들고 찾아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